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용기 씨예요. 예. 족보 네. 브레이커. 브레이커. 네. 이용기 씨가 이제 90년 3월 2일생인데 네. 생일을 음력으로 치면서 89년생과 함께 학교를 다녔어요. 맞아요. 아, 생일을 음력으로 쳐서 저희 집안 음력 집안인데. 아, 음력 집안. 네. 아, 음력 집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집안이 있어요. 음력 팸이 있어요. 음력 우리 가족 중에는 네. 다 음력으로 해요. 아. 이제 미안합니다. 네. 89년생이랑 그러면 89년생이랑 이제 친구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뭐 정용화 씨나. 그죠. 용준영 씨나. 그렇죠. 그 뭐 거의 89년생인 친구들이랑은 네? 다 친구예요. 제가 90이거든요. 네. 굉장히 불편합니다. 애매하죠. 예, 용화 형이라기 좀 애매하고 용화 라고 할 때 이렇게 불러요. 용파. 애매할 때 파로 가요. 네, 영주 형도 준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넘는 거라. 용스. 예. 맞아 맞아. 아 근데 이게 되게 90 빠른 90년생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박신혜 씨, 그렇죠. 이기광 씨, 아, 네. 그리고 2PM에 또 있고요. 네. 준호 씨, 준호. 네, 그래서 막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 족보 정리 좀 하자. 너무 꼬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꼬였다. 네. 그래서 아마 찬성 씨가 준호 씨한테 형이라 그럴 거예요. 어, 그래요? 네. 찬성이.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족보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존이랑은 아, 그래서 형이랑 불러요? 해주세요 그럼. 예. 이제부터 형이랑 하실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같이 뭐 늙어가는 처지에 네. 한두 사람 괜찮다라는 얘기 전해드리고 저희 이쯤에서